오늘 UBS에서 나온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UBS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추가적으로 한 6천억 달러가량의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2개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일단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그 미국 소비자들의 관여도, 그러니까 인발브된 게 상당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그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가는 방법도 변화가 있다. 월마트, 예를 이제 월마트로 들었는데, 언제든지 그 전국 약국과 스트립몰에서 이제 진료가 가능한 그런 어떤 접근성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 10년 전보다 의료비가 상당히 두배 이상, 그러니까 보험료로 나가는 것, 그전 단계죠.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그걸 제한 돈이 아니고, 그걸 빼면 이제 의료비가 두배 정도 증가한 모습인데, 이러다 보니까 더 저렴하고 좀더 이제 편리한 어떤 그런 옵션을 가진 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6천억 달러의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헬스케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조 6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예요, 미국이. 3조 6천억 달러 내에 아마 6천억 달러가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추가로 됐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향후 5년간 5.5%,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막 빠른 성장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늘어갈 거로 보는 거고요. 현재 직접 지출 비용, 그러니까 의료에 이제 자기가 직접으로 이제 쓰는 돈은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25년에 900억 달러 예상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직접 비용이 아니건 간접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거의 1000억 달러라고 치면 5000억 달러가 헬스케어 중에 간접 비용이죠, 그죠?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그만큼 시장이 이제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장 그 수혜가 강한 첫 번째, 이렇게 뭐 여기서는 리본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간접적인 부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리본고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텔레닥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뭐 다들 저번에 다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라 혹시 모르시면 영상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이 텔라닥 같은 경우는 2020년 말까지 5천만 명 유료 회원 엄청 늘어났죠. 조금 제가 저번에 이제 150달러 아래에서 이제 관심 있다고 했는데 바로 또 올라가 버려서 좀 싸게 사면 괜찮긴 할것 같고. 두 번째 펠로톤은 뭐 미국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게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나요, 집에서? 집에서 그만한 공간이 안 나와서 안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도 옛날에 뭐 러닝머신이랑 자전거 이렇게 해봐도, 두 번째 이두그 펠로톤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의 미국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 이해가 가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이제 늘었죠, 1분기 66%나 증가하고. 이걸 하려면 자전거랑 아니면 그이 우리말로 러닝머신 같은 거를 구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구매하는 가입자가 86만 6,100명인데 전년 대비 94%. 근데 옛날에 그런 그 웨이워처스 이야기할 때 미국도 이런 그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약간의 붐 같은 게좀 있어서, 이런 게좀 꺼지면 주가도 좀 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붐 같은 느낌이잖아요. 붐, 이렇게. 저번 웨이워처스 이야기할 때 같은 그런 거죠. 다이어트 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쪽에 특화해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클라우드 포 헬스케어라는 거를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진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클라우드 쪽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사이에서 직접 대면이 아니고라도 환자와 이제 의사 간에 신뢰 구축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가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일즈포스도 이쪽이 있다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헬스케어 클라우드가 2015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출도 일단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가 이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만지는 거죠. 여기로 이제 저장하고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거죠. 특히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객으로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클라우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매출의 한 10에서 20%까지, 장기적으로는 매출의 10에서 20%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세일즈포스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다섯 번째 이제 애플인데, 애플은 뭐 말할 게 없어요. 그죠? 애플 워치. 이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 할게 없고, 워치를 통한 데이터를 모으고, 뭐, 워치를 팔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여섯 번째는 삼성. 네, 삼성전자인데, 삼성에 이제 헬스 앱이 있죠.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면 헬스 앱이 있는 거 아실 거고, 헬스케어 증강 현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쪽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고. 일곱 번째는 이게 독일 회사라서 이 프레즈니우스 뉴스, 그죠? 프레즈니우스 메디칼 케어. 독일말로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신장 투석 센터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거라 독일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집에서 투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전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투석받는 거. 혹시 신장 투석, 저희 쪽은 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보면은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세 번인가를 그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한 사람은.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갔다가 거기서 한 3시간인가 누워있나요? 뭐, 오랫동안 있다가 또 하면 하루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이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독일 기업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뭐 다들 아시는 필립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 케어 비즈니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뭐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환자가 오랫동안 이제 중환자실이 아닌 경우는 완전히 완쾌가 안 됐어도 집에서 이제 어떤 사후 관리를 할수 있는 단계가 오면, 집에서 사후 관리를 할수 있는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네덜란드 회사니까,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에 등록, 암스테르담에 등록되어 있죠. 익스피리엔은 이제 소비자 신용평가 기업인데, 런던에 있어요. 이게 최근 그이 소비자 신용 관련해서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에 어떤 건강보험이나 어떤 평가할 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현재 이 회사가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의 10%가 헬스케어 비즈니스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간접적인 것 같아요. 소비자 건강 중에 약간의 수혜가 있는 13개. 그첫 번째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그림에 이렇게 보이죠. 월마트 헬스가 있어요. 이쪽 헬스가 있죠, 그죠? 신규 건강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기 헬스를 구축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뭐 거창했죠, 거창. 이 계획이 거창했어요. 막 2,000개를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 이걸 몰라서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대요. 헬스 서브 쪽에 이게 어떻게 그 실제 1차 진료하고 상담, 뭐 치과 같은 경우 뭐 가격이 40불, 20불, 제가 투명한 가격이라 썼는데 40불과 25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하여튼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계주에 한 20개 클리닉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1차적인 진료는 할수 있나 봐요. 이런 쪽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월마트에 오면서 이것까지도 해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들 어디 한 군데 갔을 때 물건만 사고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연결돼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두 번째 있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발표를 했죠. 이게 헬스케어 올인 전략을 발표했어요. 베스트바이가. 그래서 특히 노인 건강 돌봄 기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양원보다 집에서 이렇게 그 어떤 원격이든 어떤 출장이 됐든 이런 걸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 가서 단체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베스트바이가 좀, 오늘 저도 좀 미국에 없다 보니까 이런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본 글로만 본 거는 베스트바이가 이런 걸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세 번째 이제 CVS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18년에 이제 에이테나를 인수했죠. 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헬스케어 쪽을 이제 특히 아마존을 대항해서 이쪽 그 헬스케어를 개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까지 1,500개 이제 헬스 허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다 이제 아마존에 대항하는 거죠. 약국이다 보니까 그냥 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헬스 허브에 가면 심전도도 체크해주고 뭐그 피부 건선 있는 것도 봐주고 당뇨도 체크해주고 만성질환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없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살아남기 위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앤썸 같은 경우는 14개 주에 이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는 거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마크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헬스 플랜인데 여기는 보험회사다 보니까 1차 진료나 의료 서비스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그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점점점인 거는 앤썸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여섯 번째는 일루미나. 일루미나는 계속 나오는 유전자 분석이잖아요. 이거는 저번에 영상에서 그 유전자 관련 ETF 이야기할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죠. 자, 일곱 번째는 다이너헌데요.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진단 테스트하는 회사 셰피드라는 이걸 소유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테스트 쪽으로 수혜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여덟 번째는 이그잭 사이언스. 원래 컬러 가드라고 되는데 클론 캔서죠, 그죠? 대장암 검사. 대장암 검사를 이제 집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육류 섭취가 많으니까 대장암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걸 할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아홉 번째는 아마존. 뭐, 이런 건또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관련 헬스케어 투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덧붙여서 그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열 번째 알파벳도 핏빛 관련 이야기 저번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1번째와 12번째 같이 보시면 이 반도체 중에 되게 그 작은 거 있잖아요. 헬스케어 장비 쪽에 들어가는 장비에도 당연히 반도체나 어떤 IC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여기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혜는 크진 않겠죠.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피니언과 이제 특화된 그 반도체 칩이잖아요. 인피니언과 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ADR이 있더라고요. 뭐 유럽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 거래되는데 ADR이 미국에도 있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인피니언은 당연히 독일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버스타는 개인 의료 정보기기 저장에 따른 보안. 원래 그 보안 관련 회사, 보안 관련 제품 옛날부터 나왔던 그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보안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건 영국에 있으니까 그닥 관심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2개 정도 알아봤고 거의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유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큰 거는 대부분 미국에 있고 소위 빅테크 5 중에서는 약간의 어떤 실제 이렇게 큰 수혜로 이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접근되어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